영락교회 목사였으며 템플턴상 수상, 무소유의 소유자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.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.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간,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다.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알줄 생각한다.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.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,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. 또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.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.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저 인생 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, 사랑할 게 부르시면 사랑할 게, 돌 주시면 돌고,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.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두고 많이 뿌리도록. 오늘 우리가 사는,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, 뭐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, 그뿐인가.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.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.